안녕하세요. 패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월 월간 견적 드디어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월간 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월간 견적의 가격은 단화와 최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매하실 때는 이거보다 부품 가격이 소폭 비쌉니다. 매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2%, 많게는 8% 가까이도 차이 나니까요. 그거 대충 계산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립 공비나 택배비 같은 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 가격에, 뭐, 저렴한 제품들은 조립비 빼고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100만원대가 넘어가면은 조립비와 뭐, 택배비, 거기에다가 한 2만원에서 5만원도 더 추가해서 계산하시는 게실 구매가에 가깝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월간 견적은 제가 판매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사시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가성비 조합을 맞춰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CPU랑 그래픽카드 그대로 두고 파워를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쿨러 혹은 보드를 낮춘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최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함부로 견적을 변경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CPU 올라갈 때는 보드도 같이 올라가서 더 높은 가격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똑똑하니까 이거 다 그대로 가고 CPU만 올리면 이득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CPU나 뭐 메모리 보드 그대로 두고 파워도 그대로 두고 그래픽 카드만 올리는 것도 최대 성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좀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전체 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용 견적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사무용 견적 같은 경우는 보드나 파워, 쿨러, 케이스 이런 게 여유 있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쓰다 차후에 뭐 그래픽 카드 달아서 더 높은 용도로 쓸래요. 혹은 CPU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거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조금 더 높은 견적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무 용도는 한번 가져다 두고 끝까지 고장나서 버릴 때까지 사무 용도로 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간단한 사무용, 그리고 간단한 영상 감상용, 인강용. 게임은 사실상 거의 안 들어갑니다. 매장 포스용 정도로 쓰기에 적합한 PC들이에요. PC는 두 가지 견적이 나와 있는데요. 둘다한 50만 원 정도가 실 구매가가 될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빠릿하지만 멀티 성능이 떨어지고 내장 그래픽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반응 자체는 빠르지만 창을 여러 개 띄운 거나 뭐 아니면 창 하나 띄워놓고 영상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둔해집니다. AMD 쪽은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장의 반응은 약간 느리더라도 창을 여러 개 띄웠을 때좀더 유리하고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게임들 있죠. 뭐 얘들 포카, 고수도, 바둑 이런 거, 롤, 롤은 옵션 타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플레이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유저는 AMD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다만 진짜 간단한 한글, 엑셀 아니면은 인터넷 웹창 몇개 열어놓고 웹 서핑하는 정도면 인텔 가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그렇게 나눠드릴게요. 인텔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CPU는 12100을 쓰셔야 됩니다. F 고르시면 안 돼요. F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12100 쓰셔야 되고 13100이나 14100i3가 있는데 해당 제품들은 가격이 무려 5만원이나 더 비싼데 불구하고 성능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쿨러는 그냥 기본 쿨러 쓰세요. 기본 쿨러 써도 쿨링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H610MK 보드나 기가바이트 H610M S2H V2 D4 요 보드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드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만 첫 번째 보드는 내장 그래픽 포트가 D서브 그러니까 옛날 RGB 포트 그리고 HDMI 두 개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모니터에 포트가 어떤 건지 전혀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두 번째 모니터 가시면 됩니다.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HDMI, D-Sub, DP, 거기에다가 DVI까지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호환성 같은 거 체크 안 하고도 편안하게 쓸수 있는 보드입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1번이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메모리는 마이크로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2개 쓰십시오. 요게 품절 났을 때만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2개 쓰면 됩니다. 마이크로는 좀더 저렴하고 성능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는 우선 추천드리는 거고요.
메모리 짝수로 안 가면 듀얼 채널이라는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메모리 16기가 단일로 꽂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마십시오. 그냥 8기가 두 개 가시는 게 CPU 성능 저하도 없고 거기다 내장 그래픽 성능 저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짝수로 안 가고 홀수로 가시면 CPU 성능이 대략 5에서 7%, 내장 그래픽 성능이 10에서 20% 정도 하락합니다. 크죠? 그래픽 카드는 달지 않습니다. 네, 포트는 아까 설명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SSD는 하이닉스 P31을 추천드린데 요거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발열이 났기 때문에 방열판이 없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M.2 슬롯의 SSD고요. 요거 말고 뭐 6만짜리, 5만 얼마짜리 D램리스 제품들이 좀 있는데 그 D램리스들은 컨트롤러 자체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낸드도 좀 비교적 낮은 티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수명 쪽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원 아끼고 엄청난 불편함은 감수할 바에 천 개에 한 개도 불량 날까 말까 하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보이는 이 하이닉스 P3을 쓰는 게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디램리스 제품들은 제가 많이 받아 써봤는데 100개 중에 뭐 두세 개 이상 불량 나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거의 10개에 한 개, 심지어 2년도 안 됐는데 불량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든 디램리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디램리스는 어차피 P3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별로 안 나니까 어지간해서는 저렴한 거 쳐다보고 있다면 무시하시고 그냥 만 원 더 주고 P3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100W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거 써도 문제는 없지만 350W, 400W의 멀쩡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500W 마니 클래시 2 풀 체인지나 하이퍼 K 프로 500W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나와있어서는 검색이 안 될 거예요. 요 하이퍼 K는 근데 어차피 소매물에서는 다 판매하고 있어요. 컴퓨전 같은 대형물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품 1번, 2번 중에 선택하십시오. 요거보다 또 조금 더 저렴한 500W 파워가 몇 종이 있습니다. 아니 뭐 찾아보면 수십 종 넘게 있겠죠. 그런 제품들을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의 품질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 두 제품들은 100개 팔았을 때 한 개 혹은 두 개 불량나는 정도로 파워치고는 낮은 불량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 추천합니다. 요거보다 또 많은 싼 거 뭐 얘기를 따로 안 하겠지만 알죠? 그 Z사라든지 뭐 A사라든지 D사라든지 그런 파워들과서 이건 괜찮나요? 그러면은 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요거 쓰는 거는 이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 CD롬을 장착하고 아담한 케이스 원하실 때 요거 쓰시면 되고요. 적당한 쿨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미오 케이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해치 미오 전면에 펜 두 개, 후면에 펜 하나, 그리고 전면에 풀메쉬인데다가 요것도 아담하고 측면이 경첩형 도어로 돼 있어가지고 먼지 청소 이런 거 할 때도 편합니다. 요거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니 어르신들이나 뭐 자녀분한테 선물로 드리기도 괜찮을 거예요. 대신 요거는 CD로 안 달려요. 조금 더 비싸고요. 요 둘 중에서 사무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자면 12100 본체는 대략 최저가 기준으로 46만원 부품 가격이 나오는데 실 구매가는 한 48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될 거고요. 조립 공비 생각하면 한 55만원 정도 되면 여러분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도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으로 쓰거나 인강용 정도의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본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빠릿함은 다소 떨어지만 멀티 성능이 뛰어나서 조금 더 많은 창을 열 수 있는 AMD 사무용은 어떨까요? CPU는 Ryzen 5 Pro 4650G를 사용합니다. 루누아르라고 불리는데 요거 멀티팩 사시면 쿨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사시면 되고요. 멀티팩의 AMD는 정품입니다. 혹시나 예산이 조금 더 여유 있다면은 대략적 4만원 정도 비싼데 5600G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5600G로 가면 내장 그래픽 성능은 똑같지만 좀 더 빠릿함을 가지고 있어요. 대략 10% 정도 싱글 성능이 뛰어나고요. 멀티 성능은 10% 살짝 상회할 정도로 뛰어나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40만원 후반에 부품 가격을 넣고 50만원 초에 사고 싶으면은 요 4650G 가시고요. 50만원 중후반도 괜찮으면 5600G 가시면 될 겁니다. 얘네들 둘 다 기본 쿨러 써도 상관없는데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G400 같은 타워형 쿨러 2만원짜리 쓰시면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A520MA2 요게 지금 램 슬롯 4개 있고 전원부에 방열판 있는 A520 보드 중에 또 저렴한 제품이에요. 이만한 품질을 가진 B550 보드 사려면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요. 훨씬 저렴하죠.
뭐 단점은 없나요 하면 엔답터 슬롯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빼고는 큰 단점이 없고요. 5600선대는 문제가 없으니 이 보드 쓰시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요거보다 뭐 만원 저렴한 거 있는데 그런 거 사면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죠. 하나라도 고장 나면 듀얼 채널이 지원이 안 되고 메모리 그 용량이 절반으로 팍 줄어들 겁니다. 근데다 전원부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다소 수명적으로 손해일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서 시작하세요. 요거보다 저렴한 보드 가지 마십시오. 만원 아낄 바에 그 치킨 하나 덜 먹고 마는 게 맞습니다. 혹여나 나는 음악 감상도 자주 하고 게임할 때 사운드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B550M Pro를 가시면 되는데 M Pro 4.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CPU도 업그레이드 할 생각 있다. 이럴 때 넘어가는 보드입니다. PCIe 4.0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달 때도 부담이 없을 거고요. 사운드 칩이 최저가 칩이 아닌 ALC 1200 정도 써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음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다면 이번 갈 이유는 없습니다. 혹은 사운드 좋은 거 필요 없다면 이번 갈 이유는 없어요. 영화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번 가면 좋겠죠. 메모리는 여전히 마이크론 3200 메모리 추천드립니다. 8기가 2개. 이게 삼성전자 메모리보다 싸고 성능은 똑같아요. 하지만 가끔 품절이 나기 때문에 품절나면 삼성전자 3208기가 2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일 16기가 하나 꽂는 분들 가끔 있는데 얘는 어차피 램슬롯 4개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냥 짝수로 꽂아 주십시오. 8기가 2개로. 그래야 내장 그래픽 성능이 저하가 안 됩니다. CPU 성능도 저하가 안 되고요. 단일로 꽂으면 싱글 채널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다큰 폭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달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 사용하고요. 여러분이 A6520MA를 쓰신다면 HDMI, DP, D서브 이렇게 세 가지 포트를 지원합니다. 웬만한 모니터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B550M Pro를 사용했을 때도 똑같은 포트를 지원합니다. 프로포요. 그러니까 웬만한 모니터는 둘다 문제없이 꽂을 수 있을 겁니다. SSD 같은 여전히 P31 추천드립니다. P31 500기가 기준으로는 진짜 뭐 싸구려 500기가 산다 그래봤자 6만원, 5만 5천원 정도는 줘야 되니까 그거랑 만원에서 뭐 많이 차이나면 2만 정도 차이납니다. 근데 확실하게 저전력 저발열이라서 M.2 슬롯의 방열판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요. 이 제품은 천 개에 한개 불량 날까 말까 정도로 타 제품을 비교했을 때 불량률이 확연하게 적습니다. 5분의 1,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전원장치는 불량 나면 머리 아프죠. 윈도우 새로 깔고 세팅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 쓰시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량이 100W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가 필요가 없지만 350W, 400W에서 멀쩡한 파워가 없기 때문에 500W 파워를 넣어놓은 겁니다. 500W 파워 중에서 요거보다 저렴한 제품들 몇개 있죠. 만원 정도 싼 거.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D4, A4, Z4, 그 제품들은 불량률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보다 높아요. 물론 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가 아주 좋은 제품이냐 그러면 당연히 아닙니다. 얘도 그냥 가성비로 쓴 제품인데 얘는 100개에 한두 개밖에 불량 안 나요. 예전에 제가 불량률 데이터를 좀 알려달라 그랬을 때 살포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퍼K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률이 확연하게 적습니다. 스탠다드 말고 브론즈 이거보다 나은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싼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량률이 더 높다면 효율이 좋다고 한들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두 제품이 1% 내외 불량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렴하게 문제 덜 생기게 쓸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선택을 생각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이구즈 해치 미오. 아까 타워형 쿨러 달 거면 이걸로 가시거나 LED 케이스 쓰고 싶다면 DK200 혹은 이제 소음이 조금 낮은 거 쓰고 싶다면 C60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위로는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 정도쯤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DRX 70까지도 괜찮아요. 요거 옵션이 괜찮습니다. 전면 C타입도 있고 물론 뭐 보드에서 지원 안 하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하여튼 요 4개 케이스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그러니까 바둑, 포커, 롤 등등의 저사양 게임 할 때는 이 AMD PC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i3보다는 확실하게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창을 여러 개 띄워두거나 엑셀 좀 고용량 파일을 열어볼 때 유리하고요. 아주 라이트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만 하드하게 돌리거나 그 사진 편집할 때 사진 해상도가 매우 높거나 파일 용량이 크거나 그럴 때는 이거가 좀 부족하니까 100만 원대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램도 16기가 2기로 증가해 주시고요. 근데 간단하게는 사용이 가능해요. 4650G 플러스 A620 본체 기준으로는 43만 정도가 부품 가격에 나오는데 실 구매가는
조금 더 비싸겠죠. 한 2만 원, 3만 원 좀더 비쌀 거고, 조립비 택배 생각하면 한 50만 원 정도에 구매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5600G A520 본체, 요거는 이제 제 CPU 성능 조금 더 뛰어나다 그랬죠. 약10% 정도. 요걸로 구매하시면 50만 원 초 중반 정도에 여러분 구매가 가능하시겠네요. 대부분 매장의 조립 공유비는 3만에서 5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용 견적 두개 보여드렸어요. 자, 성조님 같으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건데요? 하면 저는 AMD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다만 진짜 라이트한 용도에서는 인텔이 조금 더 빠릿하긴 하니까 그런 용도 쓰신다면 인텔 가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게임을 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 견적입니다. 앞에 두 개는 게임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FHD 기준으로 중사양 게임은 적당히 즐길만 하고요. 주식도 그럭저럭 뭐 초단타 치는 거 아니면 괜찮은 것 같고, 초단타 치시면은 요 아까 160만 원대 견적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요 70만 원대 쓰시면 되고요. 그럼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는 인텔 견적이었는데 왜 인텔이 하나, 이번엔 AMD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인텔 12100을 지금 여기 넣어서 견적 짜는 것과 5600을 넣어서 견적 짜는 게 2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2만원 정도 차이면은 12100을 쓸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5600이 게임 성능이 소폭이나마 좋고, 동등하거나 소폭이나 좋거나 그래요. 게임 어느 거 돌리는 따라 다른데, 근데 5600이 멀티 성능은 확연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5600 넣는 보드로 가시면은 차후에 뭐 5700X3D나 5800X3D 같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12100에 H610 갔을 때는 아예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분명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만 원대가 2만 원 붙더라도 AMD 견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부품 썼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CPU는 5600 범위형 멀티팩 씁니다. 기존에도 16만 정도로 저렴했는데 15만 3천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13만 2천원 정도 하는 12100에 부하 2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만원 차이도 보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보드 가격이 뭐만 몇천 더 저렴해요. 근데 실제 구매 가격이, 그러니까 만원, 2만원밖에 차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요 6코어짜리 CPU 쓰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12100을 요번엔 쓰지 않았고요. 기본 쿨러 써도 됩니다. 다만 소음이 꽤 크기 때문에 AG 400 같은 2만짜리 쿨러 추가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A520MA2가 있어요. 요거 쓰면은 안타깝지만 PCI 4.0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 밑에 내려갔을 때 라데온 RX 6600 쓰면 성능 저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심하지는 않아요. 1660 슈퍼 쓸 때는 성능 저하가 거의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램 슬롯 4개에다가 작게나마 방열판이 있는 몇안 되는 A620, 아, 520 보드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보드입니다. 요거 우선은 추천드리고, 아, 저는 PCI 4.0 해서 나중에 그래픽카드 같은 거 업그레이드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4060이나 4060 Ti 같은 거, 그런 걸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은 2번 보드로 가세요. 기가바이트 B550M DS3H입니다. DS3H는 작게나마 전원부 방열판이 있고, 엔더트 슬롯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칩을 조금 신경 쓰고 싶으면은 B550M 프로퍼가 있습니다. 2만 정도 추가가 되는데, 사운드도 ALC 1200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2만 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다만 B550M 프로퍼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M.2 슬롯이 일반적인 3.0의 절반 속도입니다. 물론 절반 속도라도 체감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M.2 3.0 제품 꽂아 쓸 수는 있겠죠. 웬만하면 1번, 2번 정도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으면 2번 그래픽카드, 생각이 없으면 1번. 메모리는 마이크론 크루셜 3200,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대부분 게임은 여전히 16기가 정도면 충분히 게임을 넉넉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일부 게임이 16기가 2개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8기가 2개 쓰시고요. 혹시나 마이크론 메모리가 품절나면 33전자 메모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똑같은 3200 클럭짜리요. 여러분, 이게 16기가 단일로 쓰시면 듀얼 채널 지원 안 하니까 성능 저하되는 거 아시죠? 꽤 크게 저하됩니다. 게이밍 기준 10% 정도 저하되니까 꼭 짝수로 8기가 2개로, 용량 늘리고 싶으면 16기가 2개로 처음부터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엑셀 지포스 1660 슈퍼 넣었습니다. 요거에 지금 메이저 회사 제품들이 대부분 다 품절됐고, 엑셀 에이폭스 그리고 EMTEC 거세 종류가 남았는데 엑셀이 그 중에 좀 저렴합니다. 셋다 품질은 비슷하니까 저렴한 거 쓰세요. 컴퓨터 처보는 1660 슈퍼 쓰는 게 좋습니다. RX 6600이 성능이 더 좋긴 하지만, 이 RX 6600은 드라이버 버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 문제 없는 버전을 골라 쓸수 있는 정도의 검색 능력과 지식이 있는 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쓰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컴퓨터 조금 아시면 RX 6600 가면 비슷한 가격에 더 높은 성능을 약속드립니다. 성능이 한 30% 더 높아요. 1690보다. 그래서 컴퓨터 초보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1번. 좀 안다.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SSD는 아시죠? 불량률 때문에 피사면 추천드립니다. 디램리스 5만짜리, 6만짜리 있는데, 뭐 디램리스 아닌 건 대부분 다 요거랑 가격 비슷해요. 7만 정도 합니다. 디램리스 제품들은 컨트롤러 자체가 품질이 구리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불량이 많이 납니다. 불량률이 1%가 다 넘어가요. 2, 3% 넘어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1% 내외인 애들도 있긴 한데 그런 애들 피삼이라고 가격 제일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피삼이 쓰는 게 좋아요. 피삼이은 불량률이 0.1%에 가까울 정도로 1000개 팔았을 때한개 나올까 말까 하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가진 제품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크래스트 500이나 하이퍼케이 500이면 약간 여유 있게 씁니다. 지금 전력 소비량이 200에서 300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유롭게 쓸수 있고요. 다른 제품 만원 정도 더싼 거, Z4, A4, 뭐 D4 다양하게 있죠. 그런 제품들 품질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선택하십시오. 얘네들도 불량률이 낮은 파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스탠다드냐고 무시하지 마세요. 스탠다드하고 브론즈하고 어차피 효율 차이가 거의 없고, 사실 브론즈 스탠다드에서는 그냥 불량률이 제일 적은 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되는 거 쓰십시오. 그러니까 100W당 만원 정도 되는 거 쓰셔야 최소한의 품질을 만족시킵니다. 여러분 맨날 44만짜리 들고 와서 이것도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품질이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만원치. 만원치 이상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래픽을 달기 때문에 루키는 아예 보시면 안 됩니다. LED가 싫으면 해치 미오. 요거 전면에 2펜, 후면에 1펜 있습니다. 논 LED 케이스고, 아담한 케이스인데, 적당히 이 정도 사용은 쿨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스윙도 측면에 가지고 있고요. 쿨링이 DK200이 좀더 좋은데, 얘는 약간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판이 좀 얇은 단점이 있긴 합니다. 대신 LED가 포함이 되어 있고, LED 끄는 건 없어요. 아이구즈 C60은 5만원짜리 치고는 강판이 좀 두터운 편입니다. 그래서 딱 만져가 두들겨 봐도 탄탄한 느낌이 살짝 들 거고요. 요거는 LED 오프 기능도 있고요. 스윙도어도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그만큼 더 비싸죠. DRX 70은 전면 10타입도 지원해주고, 이거 펜 저소음 모드도 있고, LED도 끌수 있게 있습니다. 근데 LED 연동은 안 됩니다. C60이나 DRX 70이나 둘 다. 다만 지금 추천하는 보드들이 전면 C타입이 없기 때문에 이 케이스 산다고 뭐 C타입을 사용할 수 있지는 않겠죠. DS900도 저렴하니까 넣는 분들 좀 있던데, 얘는 공랭보다는 순행에 적합한 케이스라서 이 견적에 넣으면은 CPU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픽카드랑. 그래서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제일 나이스할 거예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600에 1690 슈퍼 조합으로 72만 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최저가니까 실제로 구매할 때한 75만 원 정도 줘야 될 거고요. 조립비 생각하면 약 80만 원에 근접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70만 원대 적어 놓긴 했는데, 진짜 저렴한 곳에서 직접 조립하는 부품을 사신다면, 직접 조립하고 부품을 사신다면 70만 원 중반 되는 거고, 조립 맡기고 뭐 택배까지 받는다 그러면 80만 원 정도 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나 디아 리마스터 말이에요. 오버워치 2,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정도의 인기 게임에서는 상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1660 슈퍼의 성능이 좀 낮은 편이라서 FHD에서 144 모니터 쓰고 싶다 싶으면 4060이나 4060Ti까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4060은 이제 파워 변경 안 하고 그냥 그래픽카드만 이 견적에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AMD 100만 원대 견적이고요. 그걸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4060Ti는 파워 변경이 600W로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기에 110만 원대 견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는 FHD 60 정도나 75 혹은 100 정도 되는 모니터 쓰고 있다면 이 정도면은 국내 PC방 인기 게임 20위 안에 들어가는 거 대부분 다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게임을 조금 더 프레임을 방어하면서 프레임을 좀더 뽑으면서 넉넉하게 쓰고 싶다, 혹은 스팀에서 고사양 게임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100만 원대 견적입니다. 인텔과 AMD 둘다 한꺼번에 요번에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MD는 5600, 아까 앞에랑 똑같죠? 70만 원대 똑같습니다. 5600 쓰세요. 5600X가 있는데, 5600X가 0.15에서 0.2 정도 클럭이 잘 터지는데요. 근데 그거 성능 차이가 5% 3% 내외거든요. 게이밍 용도로 보면 1, 2%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4만 원 더 주고 이거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5600 가시면 됩니다. 5600X 말고 5600. 이렇게 가시고, 쿨러는 뭐 100만 대 정도 되면 달아줍시다. AG 사복 따세요. 가성비 제품이고 2만 원 정도 합니다.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온도도 기본 쿨러 쓰는 것보다는 8도 정도 낮아집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B550 쓰세요. 왜? 그래픽카드가 4060이면 4060 Ti인데 얘네들 여러분이 B550 보드가 아닌 A520, B450, A320 이런 보드 쓰시면 PCIe 4.0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슬롯이 4.0 지원 안 하고 3.0만 지원하는데 3.0만 지원했을 때는 4060의 성능은 5%, 4060 Ti의 성능은 7% 떨어집니다. 관련 영상 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추천 제품이 B550M DS3H입니다. 좋은 보드는 아닙니다. 근데 이 보드로는 충분히 5600 정도는 커버가 되고요. 차 업그레이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PCIe 4.0을 지원하고 N.2 슬롯을 두 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차후에 N.2 SSD 하나 더 달아 쓸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CPU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5900X 이런 것도 쓸수 있고, 5800XED, 5700XED 이런 것도 다 사용 가능하니까, 터프 게이밍 B550M 플러스로 가시면은, 사운드도 좋고, 거기에다가 드라이브 모스펫 가지고 있으니까, 전력 소비량도 좀 낮아지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2번 가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3만원이 아쉬운 형편이다. 그럴 때만 가세요. 요거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그래픽카드 달든 성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5%에서 7% 내외 정도요. 자, 그래서 AMD 쪽은 CPU 5600, 쿨러 AG400, 보드 DS3H B550입니다. 인텔로 가면요, 인텔은 12400 가시면 됩니다. 13400 어떤가요? 물어본데 13400이랑 12400이랑 게임 성능 1% 차이납니다. 체감이 전혀 안 돼요. 멀티 성능은 13400이 뛰어나긴 한데 게이밍에서는 그 영향을 하나도 못 끼쳐요. 둘다 어차피 12세대 개발인 거야. 말이 13400이지. 그럼 14400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럭만 조금 더 올라간 거라서 1%, 1.5% 정도 그 12400보다 좋은데 당연히 체감 안될 거예요. 100프레임이 101프레임 되든 102프레임 되든 이러면 알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13400, 14400은 게이밍 용도가 아닙니다. 그거 살 이유 없이 그냥 12400 쓰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정품보다 벌크가 확연하게 쌉니다. 정품이 19만원인데 벌크는 16만원이라서 쿨러가 없더라도 3만원 싸게 가고 그 돈으로 AG400 쓰시면 좋습니다. 2만원짜리 쿨러 다시고요. 보드는 B760 DS3H 쓰세요. 방열판도 있고요. 뭐 전원부가 뛰어나진 않은데 적당히 12400F 쓰기에는 문제없는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 업그레이드 같은 건 어려워요. 뭐 사운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요거 가시거나 차후에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으면은 어로스 엘리트 가시면 됩니다. 이 어로스 엘리트 가셨을 때는 여러분이 i5 K 버전까지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i7 중에서 K가 안 붙었는 제품들 언더볼팅하고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수냉도 박아야 돼요. 그건 조금 주렁주렁 달리니까 걔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냥 i5 K 버전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B760M 어로스 엘리트라는 선택지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생각이 없다면 그냥 1번 가시면 됩니다. 자, 5600은 B50 보드고, 12400은 B760 보드입니다. 착각해서 잘못 가시면 안 돼요. 둘다 쿨러는 다른 게 좋고요. 자, 그렇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메모리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마이크론 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쓰시고요. 혹여나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로 메모리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론 메모리가 품절 나면은 삼성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삼성 메모리 8기가 두개 됐고 16기가 두개 됐습니다. 요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혹여나 AMD 같은 경우에는 XMP 메모리 쓰고 싶다면 이 팅그룹 메모리 쓰시면 되는데요. 인텔은 팅그룹 메모리 쓰시면 안 됩니다.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이 K 버전이 아닌 CPU에는 SA 전압이라는 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 XMP가 안 걸립니다. 3600도 고클럭이라 보시면 돼요. D4에서는 당연히 3800, 4000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거든요.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AMD에서만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 유저는 그냥 마이크론 메모리 8기가 2개 혹은 용도에 따라서 16기가 2개 가시면 됩니다. 인텔이든 AMD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 선택인데요. 그래픽 카드가 여러분이 110만 원 견적 정도일 때는 4060Ti를 쓸수 있는데요. 실 구매가는 12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조립비랑 뭐 택배비 이런 거 생각하면요. 부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100만 원, 110만 원 사이에 사고 싶다면 4060 넣으시면 됩니다.
추천 목록은 족택 트윈, 엣지, 혹은 EMTEC 미라클. 둘다뭐 품질이 좋은 제품은 아니고 그냥 저렴한 듀얼팬 제품입니다. 그리고 AS를 잘해줘요. 그래서 저렴한 맛에 AS 잘해주고 뭐 온도 문제 없으면 못 참죠. 싸니까 살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원, 110만원대 견적일 땐 요거 가시고, 여러분이 110만원, 120만원 견적 좀 되면은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4060 Ti나 조텍 게이밍 트윈 엣지 4060 Ti 요걸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둘다 저렴한 제품입니다. AS는 조텍이 조금 더 잘해줍니다. 가격은 윈드포스가 조금 더 싸고요. 마지막 3번 파워컬러 파이터 RX 7600 라데온 제품이죠.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능은 이게 4060급이고 4060보다 저렴하거든요. 거의 10만원까지 저렴해요. 다만 드라이버 이슈 있는 버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체크해서 피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이 3번 가시면 되고, 대부분 초보 유저들은 1, 2번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은 선택하십시오. SSD는 P31 하이닉스 500기가 쓰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요거 1테라는 좀 비싸요. 13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테라 가실 때는 PN911 가세요. PN911이 한 500개 팔면 두세 개가 불량 나거든요. 꽤 불량이 높고, 하이닉스 P31은 1000개 팔면 한 개쯤 불량 납니다. SN850X도 한 500개 팔면은 두개 정도 불량 나는 편이라서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적당히 가성비 제품 쓰고 싶으면 PM911. 불량 날거 약간 각오하시고, 불량 안 나고 오래도록 쓰고 싶다. 그러면 P31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31 말고 좀더 저렴한 제품들, PCIe 3.0 제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D램 리스 제품은 어떤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D램 리스 제품은 컨트롤 품질이 떨어져서 대략적으로 불량률이 이 제품보다 심하면 20배, 30배 많고요. 안 심해도 보통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0.5% 이상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매한 디램리스는 전부 다 1% 넘는 불량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장장치 한 번만 불량 나도 여러분 그 컴퓨터 못 쓰는 시간과 AS 받는 시간, 그리고 요거 윈도우 다시 세팅하는 시간 생각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어차피 각이 D램리스냐 아니냐 만원 2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높은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력 사용이 조금 더 높아진 그래픽 카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600W 정도 쓰시면은 확실하게 한 절반 정도 남는 용량 때문에 오랫 통한 소음 없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600W 파워 추천드리고요. 4060Ti 중에 일부 제품이 650W나 700W 써야 된다고 적혀있긴 한데 상관없어요. 600W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CPU가 전력 소비가 낮은 놈이기 때문에 어차피 합 전력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60Ti의 전력 소비량 200이 안 돼요. 합쳐봤자 300이 안 되죠. CPU가 100이 안 되니까. 그래서 600W면 절반이 낫습니다. 600W면 충분하고, 마이크로닉스 크래프트 풀체인지 600이 가성비가 좋은 불량률이 비교적 낮은 제품이고요. 파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W에 만원 정도 되는 거 써야 제품이 좋습니다. Z4, A4 이런 제품들 불량률 많이 크래프트보다 높습니다. 하이퍼 K 요거는 다 나와있어서는 검색이 안될 텐데 웬만한 쇼핑몰에서 다 판매합니다. 검색에서 요거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것도 불량률 낮아요. 1% 내외입니다. 골드 입문용으로 쓰고 싶으면은 A650GL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골드 치고는 품질이 좀 낮아요. 하지만 골드의 효율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싼 맛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2만 원더 주고 골드 입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후에 요거 정도 쓰고 계시면은 뭐4070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700W ATX 3.0 파워도 있습니다. 사실 이 견적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ATX 3.0이. ATX 3.0 같은 게꼭 필요한 제품들은 조금 더 높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 뭐4070 슈퍼, 4070 Ti 슈퍼 이런 거쓸 때, 그때 유리한 건데, 그래도 스탠다드나 브론즈급에서 조금 더 좋은 제품 없나요? 물어보신 분 있을까봐 참고 자료로 넣어뒀습니다. 근데 이거 살 돈이면은 그 A650GL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골드급. 4번보다는 3번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1, 2, 3, 4번은 추천 순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쯤 되면은 DK200, iGUS C60, DRX 70 정도에서 혹은 L600까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S900이나 S406은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싶네요. 이거 CPU 온도가 조금 높아져요. 얘네들 순행에 적합한 제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랭 쓰실 거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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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각 케이스 특징은 TK 비용은 그냥 저렴한 케이스입니다. 펜은 뭐 넉넉하게 제공해주니까 LED 펜 4개, 논 LED 펜 2개 제공해줍니다. 쿨링은 괜찮아요. 소음이 좀 있고 상단 펜 분량이 자주 납니다. 대신 싸죠. C60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0mm 펜이 3개고 120mm 펜이 또 3개거든요. LED 오프가 됩니다. 끌 수가 있어요. 강판도 꽤 두껍습니다. 쿨링 괜찮아요. 대신 LED 연동은 안 되고요. 가격은 DK 200보다는 확연하게 비싸죠. 그리고 TRX 70 전면 C타입 제공하고요. 저소음 모드, 그러니까 펜이 천천히 도는 모드가 있고 LED도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LED 연동은 되지 않고요. 먼지 필터도 제대로 달려 있어요. 가성비 괜찮은 케이스인데 지금 추천한 보드들이 전면 C타입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전면 C타입은 괴력 같은 제품이겠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600 있는데 L600도 총 6개의 펜을 제공을 합니다. 상단 펜은 LED가 없는 펜이고 전면 3개 후면하는 LED가 있습니다. 얘는 LED 연동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더 비싼 만큼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꽤나 비싸죠. 요 4개 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5600BX와 0.2클럽 혹은 0.15클럽밖에 차이 나지 않는 5600을 사용해서 12400F와 비교해도 게이밍 성능은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뭐3% 이렇게 차이 납니다. 대신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10% 차이 나요. FHD 게임은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대부분 게임을 상업으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FHD 144 모니터, 125 모니터, 100 모니터 쓰실 때요 본체에 가시면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4060 Ti로 갔다면은 대부분 게임이 120 이상 뽑아주기 때문에 144 모니터 그냥 살수 있겠죠. 4060으로 갔을 때가 80에서 100 정도고요. 10세대, 11세대와 비교해도 게임 성능이 5600이 잘 나오거든요. 10세대 i5, i7 중고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 10세대 i9하고 게임 성능이 비슷한 게 5600입니다. 영상 편집도 적당히 가능합니다. 이 6코어짜리 CPU이기 때문에 적당히 가능한데, 근데 뭐, 짧은 영상 편집이 가능한 거지 효과가 많이 들어갔거나 고용량의 영상을 편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면 램은 16기가 두 개를 올려주시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5600에 4060Ti로 조합했을 경우 부품 가격이 10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112, 3만 원 줘야 될 거고요. 조립비랑 택배비 생각하면 거의 120에 근접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셔야 되고요. 최저가가 112니까요. 여러분이 4060으로 가신다면 그 부품 가격이 10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조립 공비, 뭐, 택배비 다 생각해도 110만 원 정도면은 실구매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성규님, 이거보다 다 10만 원씩 더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컴퓨터 직접 조립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조립 공비랑 택배비를 무작정 붙일 수는 없어요. 뭐, 방문해서 사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택배비도 몇 박스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부품 가격 위주로만 위에 적어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텔로 가시면은 이 5600보다는 게임의 성능이 한3% 정도 잘 나오고요.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고 싱글 성능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약간 더 빠릿하게 쓸수 있어요. 12400으로 하면. 대신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12400F에 4060Ti 조합은 112만 원 정도라고 적혀있죠. 실제 구매 가격은 115만 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고 조립 공비 생각하면 120만 원 정도에 택배비 생각하면 120만 원 초까지 나오겠죠. 123만 원 이 정도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혹시 4060으로 낮춘다면은 똑같이 1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123만 원에서 10만 원 빠지면 113만 원 되겠죠. 4060으로 가면 113만 원 정도에 구매 가능합니다. 9세대, 11세대 i7, i9과 비교해도 딸리지 않는 게임 성능을 보여줘요. 아까 얘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10세대 i9과. 얘는 10세대 i9보다 조금 더 나은 게임 성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게임마다 다를 때가 많은데 i9은 오버클럭하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포토샵과 라이트룸에서도 넉넉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6코어밖에 안 쓰거든요. 포토샵 라이트룸이. 그래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영상 편집하기에는 똑같이 5600만큼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5600도 넉넉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높은 CPU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라이트룸 같은 걸 겸해서 한다면 16기가 2개 메모리로 본체를 구매하시면 대략적으로 구매 비용이 5만 원 증가하고 포토샵 라이트룸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실 100만 원부터 120만 원대라 보면 되겠죠. 120만 원대 견적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진짜 이제 CPU 성능이 좀더 좋아져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본체입니다. 이런 거 사시면 이제 한 4, 5년 쭉 길게 쓸수 있는 거죠. 길게는 한 7년까지 고장나면 그냥 갈수 있는. 그리고 QHD 모니터 생각하실 때도 요 견적으로 넘어오시면 될것 같네요. 다용도, 멀티 성능이 향상된, 확실히 향상된
PC 160만원부터 310만원 인텔 견적 같이 보도록 하죠. CPU는 그냥 14600KF 고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13500이라든지 14500 혹은 13400 14400 이런 제품들인데 걔네들 전부 다싹다 12세대 개발입니다. 그래서 L2 캐시라는 게이밍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캐시가 이 14600KF의 절반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이 확연하게 차이 나거든요. 5% 정도 차이는데 5%면 적은 게 아니에요. 체감이 안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5% 올리겠다고 우리가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려봤자 15%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15% 올리겠다고 20만, 30만 투자하잖아요. CPU만으로 5% 차이 난다면 큰 거죠. 둘이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가격 차이 7만 나요. 그 160만에서 7만이면 큰돈 아니잖아요. 200만에서 7만이면 큰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4600KF 가세요. 게임의 성능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5% 차이 나는 거지. 또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10%, 30% 이렇게 또 차이 나거든요. 4500하고 비교하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4400하고 비교하면 30% 넘게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이 CPU가 좋기 때문에 14600KF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 13600KF는 어떤데요? 하시면 뭐 둘이 똑같은 제품입니다. 거의 성능 차이가 없어요. 다만 지금 13600KF와 14600KF와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4600KF 올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시고 쿨러는 RC1800 가세요. RC1800 콰이어트 가시면 안됩니다. 콰이어트 모드는 확실하게 성능이 떨어집니다. CPU 온도가 2도 정도 상승되니까 콰이어트 가지 마시고 그냥 일반 RC1800A RGB 가시고 거기에 17XX 소켓 가이드라고 치면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셔도 돼요. 그거 추가해 주시면은 온도를 공랭으로도 이 14600KF 온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혹여나 내가 좀 라이트한 용도를 한다. 게임밖에 안 하고 아니면 주식 용도만 쓴다. 이 가지고는 영상 편집, 포토샵 이런 거할 생각이 없다. 작업을 아예 안 한다 싶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어쌔신 120S 쓰셔야 됩니다. 쿨러 가격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보시면은 2만 원 정도 차이 나죠. 2만 5천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요걸로 가셔도 그 정도 용도에서는 커버가 됩니다. 위에는 이제 다 용도, 모든 용도 다 쓰겠다 할때 요거 가시는 거고 밑에 거는 조금 더 라이트한 대부분 게임 용도 쓴다 그럴 때는 밑에 거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켓 가이드는 추가한 게 좋습니다. 혹여나 온도를 좀잘 잡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수냉 쿨러 가세요. 라니 SE360요. 8만짜리 수냉 360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RC1800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8만, 7만짜리 수냉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성능 너무 떨어지고 펌프 고장도 잦아요. 팬 고장도 잦고 가지 마십시오. 소음만 커집니다. 근데 이 12만 정도 되는 거 라니로 가시면 지금 RC1800 갖는 것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온도를 잘 잡기 때문에 수냉이 확실하게 온도를 잘 잡습니다. 그리고 라니 360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1년 넘었는데 펌프 이슈도 없고 팬도 분량이 적은 편입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추천 보드는 박격포 보드입니다. B760M 박격포 2하고 1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어보시는데 M.2 슬롯이 M.2 SSD 슬롯이 한개더 늘어났습니다. 그거 빼고는 동일한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원을 갈 이유가 없죠. 2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B760M 어로스 엘리트 요거는 이제 박격포보다 만원 이상 싸요. 13000정도 싸니까 조금 더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로스 엘리트 가셔도 14600KF 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요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둘다 이제 D5 보드예요. D4 안 버티시면 D5 보드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스트릭스 B760G 게이밍 와이파이인데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하고 사운드 칩이 상위 사운드 칩이 들어가서 소리가 빵빵하게 울립니다. 박격포나 어엘에 비해서 잡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제거가 쉬운 원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보드 자체도 좀더 이뻐요. 다만 박격포나 어엘보다 약간 CPU 온도가 올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볼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더볼팅 하시면 되고 아니면 쿨러는 뭐 수냉 가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2번 보드도 가성비 좋은 감성 있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드라 생각합니다. 특히 박격포랑 비교하면 고작 3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ST컴이 3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MSI 제품보다 훨씬 에이스 잘해주거든요. ST컴 아수스 제품이면. 그래서 에이스 생각해서도 이거 가면 괜찮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14600KF를 오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i7 정도로 CPU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는 분들. 이건 Z790 UD 보드기 때문에 CPU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전압이 조금 더 정밀하게 수정이 가능하고, 전원부가 좀더 빵빵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CPU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혹은 KF 혹은 K 버전의 CPU 쓸때 오버클럭을 할 생각 있으신 분도 이거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버클럭 하려면은 쿨러를 무조건 수냉쿨러로 넘어가셔야 돼요.
보통은 3번 선택할 이유가 없죠. 2번 아니면 1번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2번을 좀더 선호하긴 하는데, 가격 차이가 워낙 적어서, 가격이 좀더 차이가 벌어진다면 1번 가시고, 지금 3만 정도 차이면은 2번이 좀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메모리는 팅그룹 메모리 5600 메모리나 하이닉스 메모리 5600 메모리 혹은 에이디트 메모리 5600 메모리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 일단 팅그룹 5600 메모리는 저렴하고 AS 좋고 분량 적은 적당한 약간의 오버클럭이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하이닉스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 M다이 받을지 A 받을지 A다이 받을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A다이면 오버가 좀더잘 되는데, M다이 받으면은, 이, 팅그룹 5700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요새 하이닉스 메모리도 많이 싸져서,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이닉스 메모리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메모리도, 불량률이 적습니다. A디타 메모리는 위에 1, 2번보다는 불량률이 조금 더 높은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언락 메모리로 팝니다. A다이 언락. 그러니까, 전압이 1.43으로, 1, 2번은, 못 올리게, 막혀 있어요. 1.435부터.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올릴 수 있거든요. PMIC 칩이 달라가지고 언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버클럭용 가성비 메모리니까 이거 사서 장원 컴퍼니 메모리 방열판 그런 거 꽂아 쓰시면은 수동 오버하기 좋습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 하신 분들 차이 진짜 많이 나니까 저 3번 사서 방열판 받고 메모리 오버하십시오.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는데요. 여러분이 아까 16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견적이면은 4060Ti 가셔야 됩니다. 4060Ti. 아, 그거 가셔야 되는데. 4060Ti 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거의 200만원 견적 돼야 4070갈수 있어요. 200만원 견적일 때는 4070 선택이 가능합니다. 4070 토마호크나 이노 i7 4070. 요두 제품은 저렴한데 3편 제품들이에요. 물론 이두 회사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제품 자체가 그리 구리진 않거든요. 이게 이노3D i7 말고 다른 제품이 있는데 i7은 그 이노3D 기본 제품보다는 확실하게 쿨링이 좀 좋고 감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i7이 저렴한 맛에 3펜 적당히 쿨링 잡아 쓸수 있는 제품이고 컬러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풀은 토마호크가 제일 밑에 제품이긴 한데 얘는 제일 밑에 제품도 3펜이에요. 2펜 제품보다 이두 제품들이 확실히 쿨링이 낮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견적은 요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210만 원이나 220만 원 정도 돈을 쓸수 있다면 4070 슈퍼 가시면 됩니다. 4070 슈퍼 가면은 4070보다 프레임이 대략적으로 15에서 17%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한 15만 원, 12만 원 정도 더 써야 되는데 그 투자한 만큼 프레임이 올라가요. 예, 대략적으로 보면 QHD 100프레임 정도 뽑으려면은 100에서 120프레임 정도 4070 쓰시면 되고요. QHD 130에서 140프레임 정도 뽑으려면 4070 슈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50만 정도 쓸수 있다면 4070Ti 슈퍼도 갈수 있어요. 견적은 250만 넘게 나옵니다. 250에서 260 정도 나옵니다. 요거 가시면은 4070Ti 슈퍼 쓸수 있고 펜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가 없는 제품이에요. 개인워드. 근데 요것도 3펜에 그럭저럭 시끄럽지 않게 쓸수 있는 제품이고 갤럭시 EX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습니다. 측면이 깔끔하게 빠져있고 LED가 들어오는 이쁜 제품이라서 중급이에요. 요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요 EX가 펜사보다는 확연하게 비쌉니다. 펜사는 126만원, EX 모델은 133만원 정도 합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4K 갈때 4K 유저만 권장됩니다. 4K 가실 때는 QHD는 굳이 이거 안 가셔도 돼요. 4080 슈퍼 요거 가시면 300만원 넘습니다. 310만원, 320만원 견적입니다. 4080 슈퍼 갤럭시 ST 요거 중급 제품입니다. 적당히 감성 있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약간 소음은 더 있지만 이엔텍도 뭐 중급 제품입니다. 요거는 AS도 괜찮고요. 이 갤럭시 AS 괜찮습니다. 둘다 가격대가 170만 정도 하기 때문에 싸진 않아요. 그래픽카드만. 요거는 310만 원, 320만 원 견적에 4K 100프레임 정도의 게임 즐기실 분들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맞춰가는 건데요. 여러분 4070이나 4070 슈퍼 쓴다면 그냥 브론즈 풀체인지 700W짜리 쓰셔도 돼요. 마이크로닉스 요거 쓰시면 되고 가성비로 전기료 좀 아끼고 싶다 난4070Ti 슈퍼 쓴다 그러신 분들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750W 골드 가시면 됩니다. 4080 요거 가시면 안 돼요. 요거 가시면은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주파나 소음에 시달릴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750까지 마시고 조금 더 품질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이퍼 G 프로 G 그750 가시면 됩니다. 요거 FSP 건데 요거 불량률 진짜 낮아요. 1%도 안 됩니다. 요거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품질 좋은 거 쓰고 싶다. 이거랑 비슷한데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시소닉 인지도도 괜찮죠. FSP만큼 시소닉 GX750 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FSP랑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웬만하면 2번 선택하세요. 좋은 거 쓰고 싶다 할 때. 가성비 쓰고 싶으면 1번, 좋은 거 쓰고 싶다 2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ATX 3.0 지원하고 그 PCIe 4, 그5 지원하는데 사실 2번도 그 지원하거든요. 3.0은 MSI 제품 G를 압니다. G입니다. G 이게 CWT OEM인데 그래도 중상위 골드 플랫폼 쓰고 있기 때문에 GL은 하위 플랫폼입니다. 요것도 적당히 가성비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취향에 맞는 거 가시면은 4070 Ti 슈퍼, 4070, 4070 슈퍼까지는 괜찮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4080 슈퍼 쓸 때는 요거 하세요. 하이드로 G 프로 850. 요거 하시면 충분히 여유 있게 쓸수 있습니다. 4080이 아무래도 앞에 언급했던 4070류보다 100W 좀더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하이브리드 제로팬을 이용해서 좀 조용하게 파워를 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GX1000W 쓰시면 될것 같아요. GX1000. 이건 좀 비싸요. 24만원. 대부분 유저는 그냥 70급은 요거, 80급은 요거 이렇게 딱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데 순행 갔을 때는 S406이나 DS900을 써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라니 14600KF에 라니 갔을 때, 요두 케이스 써도 됩니다. 근데 순행을 가지 않았다. 이두 케이스 쓰지 마십시오. 이두 케이스 쓰지 말고, 순행 안 갔으면은, 일단, DRX 70, L600, 3100M, L600 Hyatt, DLX 21, 이 정도에 선택하시죠. 선택하시기 맞습니다. 얘네들 전면 유리기 때문에, 메쉬가 아니라서, 공랭으로 쓰기에는 기본 팬 4개 가지고는, 이 바람이 또 한번 꺾이거든요. 얘는 측면으로 들어오니까. 전면이면 정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쿨러의 바람 방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공랭 쿨러에. 근데 얘는 꺾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풍량이 많이 약해집니다. 풍압하고. 그래서 요두 개는 공랭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넣지 마시고요. DRX 70이나 L600, 3100M V2, L600 Quiet, DLX 21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각 케이스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DRX 70은 그냥 가성비 제품입니다. 전면 C타입 있고 LED 연동은 안 되지만 LED를 끄거나 팬속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랭을 쓰기에 적합하고요. L600 같은 경우에는 팬을 기본적으로 6개를 제공해줍니다. 상단팬은 LED가 없는데 또 상단팬 분량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성비 있게 쿨링 좋은 케이스로 쓸수 있고요. 3100M V2는 LED 연동, 팬속 조절 다 됩니다. 기본 팬의 소음이 조금 있지만 강판도 적당히 두껍고 마감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전면 C타입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L600 Hyatt는 얘는 이제 LED가 없는 제품인데 팬이 저소음 팬으로 바뀌었어요. 저소음 팬 치고는 또 쿨링 성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LED가 없고 약간 조용하게 쓰고 싶은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면 요거 하시면 될 거고요. DLX 1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굽박 같은 케이스죠. 팬속 조절, 팬 연동, 강판 두께 두껍고 뭐 지지대 옵션이라든지 조립 편의 사용 이런 게다 괜찮습니다. 다만 가격대는 제일 비싸죠. 거의 10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 취향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일단 1번은 무시할게요. 이 160만 원 견적은 여기 위에 없던 겁니다. 없던 거고 14500에 4060 Ti 넣은 건데 요건 좀더 작업 용도에 적합한 견적이에요. 여러분 게임 용도 쓰는 견적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2번부터 설명드리자면 2번은 거의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실구매가는 200만 원 살짝 넘을 거예요. 200만 원 살짝 넘고 최저가 기준으로 부품 한만 193만 원인데 이 가격 사기 어렵죠. 약간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조립 공비까지 다 생각해서 한 205만 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200만 원, 205만 원 사이. QHD의 시작입니다. QHD에서 대부분 게임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높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하기도 괜찮고,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주식, 단타 치기에, 스캘핑 치기에도 괜찮고요. 포토샵 하거나 라이트룸 할 때도 12400보다 좀더 빠릿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게이밍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7070Ti, 70Ti 슈퍼, 요런 거 프레임 140, 120 이렇게 뽑아줄 때도 충분히 최소 프레임을 90, 80, 100이 정도 유지하면서 버텨주는 괜찮은 QHD용 세팅입니다.
QHD 입문 용 세팅이고요. 거기에서 그래픽카드 4070 슈퍼로 올리면요, 프레임이 17% 정도 더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QHD 144 모니터 쓰실 때요 3번 가시면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뭐 영상 편집이랑 포토샵, 주식 이런 거다 쓸만하고요. CPU 똑같은데 이제 그래픽카드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픽카드 Ti 슈퍼로 넘어갔을 때는 250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는데 실 구매가는 260, 265만 원 정도 차이가 될 겁니다. 요거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QHD 165 모니터에 적합해요. 그리고 4K에서 65프레임만 나와도 된다, 60프레임만 나와도 된다, 이럴 땐 요거 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4080 슈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4K 입문용입니다. 4K에서 80프레임,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에서 그럴 때는 이제 최소 프레임을 60 정도를 방어해주거든요. 위에 거는 최소 프레임 방어를 60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 60 나오면 최소 프레임은 30몇 프레임 이렇게 나와요. 위에 건좀 불편한데 밑에 거는 편안하게 4K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다만 실 구매가는 310만 원, 320만 원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웬만한 용도에서 다쓸수 있고 거기에다가 게이밍 성능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QHD 혹은 4K 입문용 견적 인텔 기준으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이 다용도를 안 쓰고 대부분 집에서는 그냥 라이트하게 보고서 쓰는 정도, 엑셀 파일 아니면은 뭐 라이트룸을 해도 좀 라이트하게 포토샵 같은 것도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은 그냥 안 하고 아예 이제 라이트하게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쓸만한, 게이밍에서는 좀더 가성비 좋은, 게이밍에서는 인텔보다 싸게 가요. 한 10만 원 싸게 할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게임 프레임 나오는데, 그런 AMD 가성비 게임 PC 보여드릴게요. 게임밖에 안 하신 분도 이거 가면 됩니다. 이 가지고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리포터 쓰거나 그런 데는 문제 없어요. 그 간단하게 집에서 문서 작업하는데도 문제 없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멀티 성능은 좀 떨어지니까 영상 편집이라든지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할 때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파일 변화, 압축, 아니면은 3D 렌더링, 작곡, 영상 편집 이런 거할때좀 약합니다. 얘가 약한데 게임 할 때는 아까 인텔 거랑 거의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게이밍 유저는 가성비 있다. 자, CPU는 7500F로 온리 이걸로만 가시면 됩니다. 7600이 있긴 한데 7600이 저번 달에는 추천 목록인데 이번 달 추천 목록이 아닌 게 지금 2만 원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7600갈 이유가 없어요. 둘이 거의 성능이 똑같고 지금 이렇게 적혔으니까 여러분 17000원 보일 텐데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면 2만 원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최저가 기준으로는 17000원 적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는 가격, 카드 가성비로 봤을 때는 2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차이라 그랬어요. 여튼 2만 차이 나면 7600이랑 7500F랑 솔직히 말해서 성능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고, 만원 정도 차이로 좁혀지잖아요. 그럼 7600 가세요. 7600이 그래도 클럭이 조금 더 높고 0.1, 0.2 클럭 차이가 더 높습니다. 내장 그래픽도 있으니까. 혹시 그래픽카드 고장 났을 때 잠시 화면 보여주는 용도는 쓸수 있겠죠. 네, 그럴 때만 7600 가세요. 제가 적어뒀습니다. 2만쯤 차이 나면 7500F, 만원 차이 나면 7600. 번외로 5700X3D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존에 B50보드나 X570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게이밍 용도로 업그레이드하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77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SFF에 저전력 PC로 짤 때는 나쁘지 않은데요, 대부분 유저는 이거 살 바에는 인텔 i5 K 버전 쓰는 게 좋습니다. 둘이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2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보드 가격도 비슷하고 쿨러 가격은 뭐좀더 싸게 치긴 하지만 성능이 확실히 14600KF가 멀티 성능이 좋습니다. 게임 성능 둘이 비슷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앞에 거 인텔 거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MD 가성비 있게 짤리면 7500F로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쿨러 같은 경우는 그냥 H400 쓰면 됩니다. 좀더 쿨링 좋게 쓰고 싶으면은 어쌔신 120 SE도 있는데 이거 굳이 갈 이유도 없고 순행도 솔직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H400 쓰세요. 보드 같은 경우는 B650 MK를 추천드리는데 램슬롯 4개, 엔더트 슬롯 2개 가지고 있고 엔더트 슬롯 하나에는 방열판도 있습니다. 그 전원부 방열판도 나름 큼지막하게 있어요. 요거랑 많이 비교하는 게 여러분 제가 알기로 라이트닝을 많이 비교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M 라이트닝 제품은 엔더트 슬롯은 하나 증가했지만 엔더트 방열판이 없고 전원부가 드라이브 모스펫이지만 전원부 출력 자체가 낮은 데다가 방열판이 작아가지고 솔직히 이거보다 전원부 출력량이 낮다 보시면 돼요. 좋다고 하신 분인데 잘 말고 계신 겁니다. 드라이브 모스펫이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출력량 낮은 드라이브 모스펫은 엔첼런 모스펫한테 비교했을 때 이긴다는 장담을 못해요. 특히 방열판이 작았을 때요.
방열판 크기가 두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제가 보기엔 B650 MK 가는 게 똑같은 가격일 때는 더 유리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모 사이트 들어가면 하나같이 다 에즈락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데, 에즈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제품이 일부 있어서 그거 뽑았으면 되는데, 다 에즈락만 추천하거든요. 그 에즈락만 추천하는, 어느 사이트인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견적 X 사이트, 거기에 왜 에즈락만 추천하냐면은 스폰을 받습니다. 스폰을 받아가지고 싹다 에즈락만 추천한 거니까 가끔 이제 제 견적 들고 와서 거기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에즈락이 더 좋다고 추천하거든요. 진짜 에즈락이 더 좋아서 추천한 게 아니라 거기는 스폰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즈락 제품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에즈락 제품이 대원이 워낙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북극 상품 받으면 이제 단가가 조금 더 남습니다. 그래서 에즈락을 추천한다 생각하시고, 사실 B650 MK와 라이트닝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저는 B650 MK가 소폭 좋거나 아니면 둘이 동급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굳이 에즈락 제품을 선호할 이유는 없어요. 바이오스도 조금 더 불편한데다가 지금 기가바이트는 바이오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에즈락은 항목 막 숨어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부팅속도 빨리 만들려고 파워 다운 이런 항목 찾으려고 할 때도 B650 MK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그 메모리 테스트 날리는 거랑 파워 다운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얘네는 불편하게 이걸 숨겨놨어요. 에즈락은 그런 것도 있고, BFP 기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력 관리하는데 뭐 딱히 유리한 기능도 아니거든요. 그냥 바이오스만 복잡해지지. 그것뿐만 아니라 M.2 슬롯에 하나 정도 방열판은 원래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단가의 제품 쓰실 때 여러분이 솔직히 M.2 슬롯 3개가 필요 없거든요. 3개 안 다시잖아요. 그러면 전원부 방열판 크고 M.2 슬롯 하나에 방열판 달아주는 게좀더 유리하죠.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B650 MK를 더 추천했어요. 라이트닝이 못쓸 제품은 아니에요. 요거랑 품질 차이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거 써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이게 일반 유저한테는 조금 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추천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고 여러분이 뭐 프로 제품이나 에즈락에 RS 제품 올라가는 걸 가끔 보는데, 립타이트. 립타이트로 넘어간다고 한들, 여러분 CPU 등급이 7800X3나 7500이나 7600일 때는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 없으니까 확실하게 올려야 돼요. 보드 올리려면. 박격포 정도 넘어가야 여러분한테 체감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인데요? 사운드 칩을 제일 좋은 거 써줘요, 박격포는. 여러분이 스피커 진짜 싸구려 쓰지 않는 이상. 헤드셋은 3만원짜리만 써도 체감이 됩니다. 귀에 분명히 잡음이 줄고, 좀더 또렷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박격포로 넘어가시면 전원부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CPU가 커버 가능하고요. 어설프게 올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할때 당연히 제한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 에즈락에 이제 약간 애매한 중간 라인이니까, 그 에즈락뿐만 아니라 아수스도 여러분 B650 E보드 이런 거 집어넣던데, 사실 MK에서 그거 넘어가봤자 대부분 CPU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요. CPU 성능을 다 뽑아줄 수 있거든요, MK로도. 이걸로도 7900 정도까지는 풀 성능 다 뽑아주니까, 그 이하 CPU 쓰시는 분들은 사실 보드를 어설프게 20만원 초반짜리 올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올리고 싶으면 이 박격포 정도까지 올려주세요. 박격포로 넘어가시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 다 제공하고, 펜 헤더 더 많고, 고성능 USB 포트가 2개 혹은 4개가 더 많습니다, 보드에 따라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사운드 칩을 가장 윗급도 쓰는 게 있으니까 요걸로 딱 넘어가세요. 분명히 가격 차이는 10만원 정도 나지만 10만원 정도의 품질 증가는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스펫에 이제 전원부도 빵빵하고 방열판도 크기 때문에 CPU의 기본 전력 소비량도 좀 낮춰주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박격포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3슬롯 초과하는 그래픽카드 쓸때 밑에 그 5V RGB 선이나 아니면은 그 USB 선 같은 게 케이블이 꺾이거나 눌려요. 그래서 이거는 4070, 4070 슈퍼 이런 거쓸 때는 이 박격포 가시면 될것 같고, 혹여나 4080 슈퍼나 4070 Ti 슈퍼 중에 두꺼운 제품들 쓸 때는 이 터프 플러스 가세요. M 안 붙은 거. M 붙는 것은 작은 보드라 가지고 똑같이 간섭 생길 수 있고, M 붙은 보드는 사운드 칩이 싸구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터프 플러스는 풀 사이즈 보드인데다가 M.2 슬롯 하나하나에 방열판 다 달려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나중에 CPU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충분히 여유로운 전원부에다가 엔더트 슬롯 3개인데 뭐 3개 크게 의미 있진 않겠죠. 3개 다 쓰실 테니까. 사운드 칩도 ASC 1200을 쓰기 때문에 싸구려 사운드 칩이 아닙니다.
박격포과보다 살짝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하급 897번은 훨씬 좋은 거 써요. 그래서 3번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두꺼운 그래픽카드 쓰실 때는요. 보드는 여러분 사용 용도에 생각해서 1번으로 가거나, 대부분 유저는 좀더 좋은 옵션을 원하시면 2번 가거나, 두꺼운 그래픽카드 쓸 생각이 있다면 3번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좀 길게 설명해 드렸어요. 보드 왜 자꾸 제가 이제 다른 제품 안 쓰고 MK 쓰냐고 물어보시길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800 메모리 추천입니다. 4800 메모리 추천 이유가 뭐예요? 5200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도 있던데, 최근에 제가 메모리 4개 비교 영상이라고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지한 달도 안 됐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6000 메모리, 5600 메모리, 5200 메모리, 4800 메모리 다 가져와서 테스트하는데, 6000 메모리만 성능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나머지 메모리는 성능이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은 4800은 CL40이죠. 5200은 CL42죠. 앞에 거는 속도가 높을수록 좋고, 뒤에 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얘는 숫자가 낮고, 앞에 게 낮아가지고 상쇄가 되고, 얘는 숫자가 클럭이 높아졌지만, 뒤에 램타는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서, 그래서 속도 올라간 만큼 램타가 늘어났고, 5600에 가도 5600에 CL46이거든요. 그래서 걔도 클럭이 400 늘었지만, CL이 4 늘어졌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 잘 모르고 그냥 클럭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위에 거 올리시는데, 제가 테스트해서 보여드렸어요.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한 영상당 5번 찍어가지고 평균치 내서 보여드렸거든요. 보시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5600이 더 싼데 5600 쓰면 되잖아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5600에 쓰면은 인식불량이 가끔 일어납니다. 한1% 정도 확률로. 그리고 메모리 5200을 하위 적용, 이거는 90% 확률로 생깁니다. 그래서 5600 써봤자 어차피 5200 내려가요. 그 부팅 늦어짐, 이거는 보드에 따라 다른데 한30% 정도 발생합니다. 이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4800 메모리 쓰시면은 이슈 없어요. 부팅 늦어짐 없습니다. 인식불량 안 생깁니다. 속도 차이 없어요. 가격 5600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800 메모리 팅그룹거나 삼성전자 거 가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차에 램 메모리 오버를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팅그룹 거 가시고, 없으면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팅그룹은 8기가 두 개가 없는데, 삼성 메모리는 8기가 두 개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게임밖에 안 하면 뭐 8기가 두 개로 가셔도 되고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5200 쓸래요. AMD가 공식 지원이 5200이더라고요. 5200은 이슈 안 생기고 가장 높은 클럭 아닌가요? 그 말도 맞는 얘기니까 5200 쓰는 것도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전에 쓰시고, XMP 메모리를 꼭 쓰고 싶다면은 여기에는 G스킬 6000에 CL36짜리 네오도 있고, CL32 네오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트라이던트 네오 아닌 거. 그거 둘다이 보드들한테 호환 목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품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호환 목록에 다른 보드 쓰겠다면은 서린한테 물어보시면 G스킬은 잘 알려주거든요. 그 6000 이상 XMP 메모리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6000까지는 되는데 6000 초과는 안 됩니다. 6200, 6400운 좋으면 되는데 확률이 반도 안 되고요. 6600부터는 90%가 안 되고, 6800부터는 거의 99%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AMD는 1대1로 메모리 클럭이 적용되는 게 6400이 한계선이에요. 근데 그것도 뽑기 운 좋아야 되는 거지. 대부분 경우 국민 오버는 6000입니다. 그러니까 XMP 메모리 쓸 때도 6000으로 쓰셔야 돼요. 저는 8000 쓰고 있는데요. 그8000 쓰신 분들 6000에 램타 쪼인 것보다 프레임 안 나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메모리 클럭하고 메모리 타이밍이 2대1로 바뀌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몰라서 그래요. 요거는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AMD 메모리 관련돼서 제가 적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AMD 메모리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고 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앞에 인텔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산이 170만 원 정도면요, 170에서 180 사이면 4070 가시면 됩니다. 4070 토마호크 EX i7, 이게 3펜 제품 중에서 저렴하고 쿨링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2펜 제품 약간 더싼 애들인데 2만 원도밖에 차이 나니까 2펜 제품 가지 말고 3펜 제품 가세요. 얘네들이 방열판도 커요, 3펜인 만큼.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대략적으로 180에서 190 사이일 때는 4070 슈퍼 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70보다 게이밍 프레임이 15에서 17% 정도 잘 나옵니다. 토마호크가 3펜 제품 중에 저렴한 제품이고, 윈드포스도 3펜 중에 저렴한 제품이니까 요둘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산이 290 정도쯤 될 때는, 300 인접 가까이 될 때는, 그때는 4080 슈퍼를 쓸수 있습니다.
4080 슈퍼 가시면은 4K에서 100프레임 정도 뽑아주니까 여러분이 QHD가 아니라 4K로 가실 때는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QHD에 7100에 4080 슈퍼는 추천 안 합니다. 그럴 땐7800 3D 가세요. 이유가 있는데, 4080 슈퍼로 QHD 가시면은 프레임이 160에서 200프레임 가까이 뽑힙니다. 그러면 7500 가지고는 프레임을 유지를 못해요. CPU 성능이 떨어져서요. 그 정도 고 주사율 몰트 쓰신다면, 7800에, 7800 3D, 거기에 4080 슈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7500에 조합해 놓는 거는 4K. 4K로 가면 4080 슈퍼 가더라도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충분히 커버되니까 요 세팅일 때는 4K로 가시라. 비용은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까요? 근데 인텔보다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싸게 쳐요. 어느 쪽 견적이든 분명히 가성비 있습니다. SSD는 P31 가장 추천드립니다. 게이밍 용도로는 여러분 P41 가든 990 프로 가든 980 프로 가든 SM850 가든 P5 플러스 가든 어차피 체감이 안 됩니다. 그것도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빠른 SSD라고 치면 나오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P31이 1000개, 1개 정도밖에 불량이 나지 않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판매해본 제품 중에서 거의 제가 한 50여 종을 팔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불량률이 적어요. 요게 베스트니까 요거 쓰시고요. 그래도 저는 기분상 좀더 좋은 거 쓸래요 하신 분은 P41이나 SM850 쓰시면 됩니다. P41도 마찬가지로 1000개, 1개 정도 불량이 나고 SM850 그거는 좀 불량이 많아요. 500개에 뭐한 2개? 1개? 이 정도 좀 나니까. 조금 더 저렴한 대신 약간 불량률이 높다 생각하시고 요거까지도 오케이인 것 같아요. T500이나 P5 플러스도 추천한 분 종종 보이는데 걔네들은 이세 개보다는 분명히 불량률이 높고 그리고 P5 플러스의 너프 버전이 T500입니다. 거기에다가 T500은 이제 펌웨어에 따른 이제 쓰기 속도 저하 이슈도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제품도 지금 해결된 상태인데 이슈 있었던 제품도 있지만 여기 있는 중에 P41 같은 거 예, 해결된 제품이고 지금 T500은 좀 별론 것 같아요. T500 굳이 갈 이유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쓸 바에는 그냥 SM850 쓰세요. 그리고 불량률이 좀더 높지만 더싼 제품도 있긴 있어요. PN9A1. 이게 980 프로 OEM이긴 한데 보통 노트북에 있는 걸 떼서 팔거나 아니면 벌크로 그 제품이 제공되기 때문에 정전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지 노트북에서 뗄때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량률이 확연히 높은 것 같아요. 요거는 500개 중에 한 3개 정도 불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저렴하긴 하지만 솔직히 P5 플러스나 T500 쓸 바에는 이거 쓸것 같습니다. 아, 걔네들하고 불량률 비슷하고 더 싸니까요. 이거 쓸것 같은데 여튼 4번은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그만큼 불량률이 좀 높아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부분 유저는 1번 가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700W 파워 쓰셔도 커버가 될 텐데 4070이나 4070 슈퍼일 때는요. 4070 나4070 슈퍼도 골드급과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형광등 하나 정도, LED 형광등. 그러니까 25W에서 30W 정도를 꾸준히 아껴주기 때문에 전기료 절감 효과로 차후에 한 4년, 5년 지났을 때 분명히 돈더쓴 만큼 커버가 됩니다. 이 제품들이 뭐 AS 기간이 더 길거나 기본적인 소음이 낮은 품질이 더 좋은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골드 등급. 여러분, 가성비로 쓰겠다면 많이 클래식 2 쓰시고요. 좋은 제품 쓰기 때문에 G프로 쓰세요. G프로가 100개에 1개 불량 날까 말까요? 그리고 좀더 비싼 제품, 뭐, 시소닉 것도 괜찮아요. 요거 GX750, 요것도 괜찮고. 좀 저렴한 제품 쓰고 싶다면 MSI A750G 쓰면 됩니다. GL 아닙니다. 이거 GL 제품도 있긴 한데, GL 제품이 더 싸긴 한데, 얘는 CWT OEM 중에서 하위 플랫폼에 속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제품에. 그냥 싼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G 쓰세요, G. 여러분, 4070에 4070 슈퍼 쓰면 이쯤에서 가시고, 4080 슈퍼 쓸 때는 요거 가셔야 됩니다. 850W. 하이드로 G 프로가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고 불량도 덜 나요. 요게 제일 베스트고 요거 말고 이제 화이트 제품 찾거나 아니면 난 시소닉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GX 850 가시면 됩니다. 한 거의 15,000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5번 가는 게 좋겠죠. 여기는 4070 Ti 슈퍼는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이거 4070 Ti 슈퍼에 QHD면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7500으로는 140프레임 이상 뽑히는 4070 Ti 슈퍼를 커버를 못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14600K 가세요. Ti 슈퍼 쓰실 분들은 인텔 가세요. 7070 슈퍼급은 7500으로 잘 버팁니다. 제가 다 테스트하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L600 3100M V2 L600 Quiet
ML420, DLX21 이 정도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L600 이 제품은 이제 팬 6개 끼워주는 그냥 적당히 가성비 좋은 쿨링 괜찮은 제품이고요. 얘는 수냉, 공냉 둘다 문제 없는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링은 L600보다 조금 더 좋은데 강판도 약간 더 두껍고 3100mV2 대신 소음이 좀 있습니다. 팬속 조절되고 LED 연동도 됩니다. 예, 소음을 좀 줄이고 싶은 분들은 L600 Quiet 가세요. 대신 얘는 LED가 없어요. 조금 더 조용해진 L6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DLX21이 있는데 소음은 평균 정도고 강판이 이 중에서 가장 두껍습니다. 조립 편의성도 가장 좋고요. 요 제품도 이제 팬 속도 조절이나 LED 연동되니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ML420 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단에 수냉 쓸때 가세요. 수냉 안 쓰시면은 쿨링이 다소 떨어집니다. 양쪽이 다 유리기 때문에요. 전면 메쉬인 타입하고 유리인 타입은 분명히 쿨링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사의 13500과 비슷한 게임 성능을 가진 7500F입니다. 여러분, 이제, 7600으로 가면은, 13600KF하고, 게임 성능이 비슷하고요 평균 프레임이. 4070하고 좌우했을 때, 현 시점에서, 가성비는 경쟁사보다 확실하게 좋고요. 이제, 보드가 다음 세트 지원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분명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10 쓰냐, 11 쓰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참고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세대, 13세대, 14세대 전부 다 윈도우 11 써야지 문제점이 덜 생깁니다. 스케줄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줄러가 윈도우 11에서만 이제 확실하게 업데이트 됐고, 윈도우 10은 업데이트 됐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10 쓰고 싶다면 이 AMD 견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더 가성비 있게 게이밍 용도로 쓰고 싶으면 이 AMD 견적이 좋고요. 그리고 그 옆에 거는 4070 슈퍼 썼는데, QHD 144 쓰고 싶을 때 요거 가시면 될 거예요. 그 옆에는 4080 슈퍼 썼는데, 보드도 B650 터프로 바꿔가지고, 사운드도 좀더 빵빵히 잡아주고, 이제 두꺼운 그래픽카드 4080 슈퍼 쓸때 간섭도 줄였습니다. 요걸로 하시면 4K 입문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K에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게이밍, 가성비 좋은 AMD 견적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모든 용도에서 그냥 써도 괜찮은 전문가용, 준 전문가용, 혹은 일반 유저라도 최고급 PC를 쓰고 싶을 때 가는 300만원대 이상의 견적, AMD, 인텔, 둘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인텔 거는 14700KF로 가세요. 그냥 딴 CPU 보지 마세요. 14700F가 가성비하고 비슷하고 조금 더 저렴해서 살수 있긴 한데, 당연히 클럭 떨어지니까 굳이 몇만원 차이 안 나면은 700F도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게 뭐한 5만원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3만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14900K가 있는데, 이거 작업할 때 어차피 7%밖에 차이 안 나요. 멀티 성능 막10% 좋다고 표기되어 있긴 한데, 10%, 15% 좋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업할 때는, 어떤 작업을 하든 7%에서 10%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온도 적기는 까다롭고 비싸니까 이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14700KF 가세요. 다만,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퀵싱크 기능을 써야 되니까, KF 말고 그냥 K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 쓰신 분들은 14700K를 가시고, 그 유저 빼고, 게이밍 유저라든지, 뭐 주식 유저라든지, 원컴 방송한다든지, 다른 작업, 3D 렌더링도 한다든지, 그런 유저는 전부 다 14700KF 가시면 됩니다. 요거 온리에요. 쿨러는 가성비로 쓰고 싶으면 라니 SE360. 여기에다 막 저렴한 8만원짜리, 뒷굴 거. 아니면 뭐 3할 거. 아니면은 다크플래시 거. 그런 8만원짜리 넣으신 분인데. 인텔 거뭐 이런 거. 아, 안 돼. 넣지만 8만원짜리 온도 못 잡아요. 최저가 라니 360. 요거 가시고요. 이거랑 비슷하게 발열 잡는 애가 발키린 것 같아요. 온도 차이는 거의 없고, 발키린 아직 나온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펌프 이슈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라니 SE360 쓰세요. 이거 말고 좀더 좋은 거 쓰겠다. XY 쓰신 분들, XY는 펜 불량률이 좀더 높아서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좀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크라켄 360 쓰세요. 크라켄 360 지금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싸거든요? 이거 원래 27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21만원, 22만원 정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 사기에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요. 좋은 거 쓰겠다, 이거. 적당히 가성비 쓰겠다면 라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둘다 소켓 가이드는 무조건 추가해 주세요. 14세대, 13세대는 소켓 가이드 의미 없다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데 Z70 보드에 많이 쓰니까, 760 보드나 걔네들은 이제 소켓 이제 잠그는 게 레버가 좀더덜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차이가 덜 나는 건 맞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1, 2도는 더 잡아줘요. 쿨러에 따라서 뭐 5도까지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소켓 가이드는 추가해 줬습니다. 7,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의미 없다고 하는 업자들은 자기가 작업하기 귀찮아서 의미 없다 그런 겁니다. 의미 있어요. 제가 확인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생방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의미 없다 그러신 분들 나랑 5만원 빵 합시다. 생방에 보여줄게요. 차이 많이 나는 쿨러 들고 와서. 적게 나는 쿨러도 분명히 1, 2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추가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14,900용 있는데, 이 정도로 가야 14,900이 온도가 잡히거든요. 쿨러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50만 원 정도 때려 박아야 돼요. 14,900은 CPU 가격에서도 30만 원 더 비싸고, 쿨러 가격에서도 한 30만 원 더 비싸거든요. 60만 원 더 투자했는데 성능이 7에서 10%밖에 안 올라간다?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i7 가라 그런 겁니다. 보드는 Z790 터프 플러스 무난합니다. 이거 쓰거나, 토마호크 쓰면 어때요? 물어보시면, 토마호크도 괜찮아요. 토마호크 맥스 쓰셔도 괜찮고.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불량률도 적고. 그리고 좀싼거 없나요? 하시면 그냥 Z790 UD 쓰세요. i7도 커버되는데, 사운드가 좀 아쉽고, 나머지 뭐 고속 USB 포트 이런 게좀 부족하거나,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 이런 거 지원 안 하거나 그런 게 있긴 한데, 확실하게 전원부는 뭐 i7 커버칠 정도 되니까 싼 맛에 쓰는 거고요. 좀 고급 제품 없나요? 그러면,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아펙스 보드라든지, 아수스의 뭐, 익스트림 보드라든지, 다크 제품이라든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가격이 걔네들은 다 100만 원대가 넘거든요? 타이치만 해도 뭐 90만 원 하는데,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마스터가 80만 원대에 비슷한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뭐, 예,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한데, 뭐, 전원부도 비슷하고, 뭐, 오버클럭도 비슷하게 되고 하니까, 저렴한 맛에. 고급 보드치곤 저렴한 맛이라는 거예요. 네. 신형 Z보드 요거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그 토마호크나 터프 플러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걸로 가시면 될것 같고, 램은 솔직한 말로 에이디에이터 메모리 써도 되고, SN코어 메모리 써도 되고, 하이닉스 메모리 써도 되고, 팅그룹 메모리 써도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어차피 하이닉스 램칩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버클럭 비슷하게 됩니다. 뽑기운이에요. 그래서 어느 메모리 쓰시든 테크롬에만 망걸게요. 쓰지 말아야 되는 메모리는 마이크론 메모리, 삼성 메모리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600 아무거나 쓰시고요. XMP 메모리 쓰신다면 저는 이거 추천드릴게요. 요거 뭐 램타 좀 풀어주면은 7000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고, 램오버 할줄 모르신 분들은 무난하게 이걸로 XMP만 걸어도 편안하게 어느 정도 프레임 증가시켜 쓸수 있어요. 다른 XMP 메모리 쓰고 싶다면 웬만하면 G스킬 메모리 위주로 선택하시고요. 서린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된다. 영업 시간 안에. 그러면은 걔가 그 메모리 수입사거든요.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호환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예산 따라서 그래픽카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산이 4080 슈퍼 넣을 거면 350만 원 정도 예산됩니다. 4080 슈퍼는 350만 원 예산. 혹시나 4070 Ti 슈퍼로 저는 QHD에 프레임 방어 잘하고 i7 넣고 싶어요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대충 예산이, 310만 원 정도 예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4090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에서 49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300만 원 중반대 4080 슈퍼, 300만 원 초반대 4070 Ti 슈퍼, 여러분이 거의 500만 원 인자받는 예산 4090 그렇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작업밖에 안 하니까 그래픽카드 낮추면 안 되나요? 하신 분들, 낮춰도 됩니다. 작업밖에 안 하시면은 비디오 메모리 많은 4060 Ti 16기가 이런 거 넣으시면은 200만 원 중반에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램 용량 늘리고 뭐 저장장치 좀 증가하더라도요. SSD는 P3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가장 빠른 SSD라는 영상 검색해보시면 제가 왜 P3을 추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PCIe 3.0, 4.0, 5.0이 사실상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P3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좋은 것도 쓰고 싶다면 P4에 쓰세요. 이두 제품은 1000개 팔아야 1개 불량나는 0.1% 정도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고, SM850 그거보다는 좀 많이 불량나요. 뭐 500개에 한두 개 불량나는데 이것도 그래도 불량률이 적죠. PM9A1은 500개에 두세 개 불량납니다. 불량률이 더 많아요. 대신 더 쌉니다. 근데 이거 말고 T500이라든지 P5 플러스라든지 그거는 이거보다 더 불량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E18 컨트롤러 쓰는 애들 좀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이거랑 뭐 SM850이랑 가격 비슷할 텐데 걔네들이 이것들보다 불량이 더 많이 납니다. 1, 2, 3번보다 확실하게. 그래서 굳이 걔네들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E18 컨트롤러 들어간 애들. 뭐, 코스엘 것도 그것으로 했을 거고, 그, MSI 것도 그것으로 했을 거고, 다양한 OEM 제품들이 그거 들어가는데, E18이 널리 사용되긴 하나, 그,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걸다 한다 쳐도 컨트롤러 불량률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컨트롤러 불량률 자체가 SM850 썼는 거나, P31에 썼는 거, P41에 썼는 거, 아니면 980 프로, 90 프로에 썼는 거보다 불량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장장치는 뭐다? 불량 안 나는 게 최고다. 어차피 만 원, 2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이쯤에서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파워는 그래픽카드 등급에 따라 맞춰가야 되는 거 알죠? 14700KF가 워낙 전력 소모가 높으니까,
4070 Ti 슈퍼 쓸 때도 850W 쓰면 좋습니다. 그 소음이 좀 줄어요. 시소닉 포커스 GX80 쓰거나 하이드로 G 프로 850 쓰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850 이런 건 추천 안 할게요. 그 클래시 2 850이 12핀의 전력 공급력이 조금 높아지면은 뭐 꺼지는 증상이 가끔은 생기기도 하고요. 이두 제품이 그거보다 확실하게 품질 좋으니까 여기서 파워에서 뭐 2만원, 만원 아끼려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 제품 정도 선택하시고요. 4090쓸 때는 요걸로 가세요. 1000W로 넘어가세요. 14700K가 전력 소비량이 높을 때는 300W, 400W까지 쓰거든요. 그러면 4090도 높을 때는 500 정도 쓴단 말이에요. 800 여유 없죠. 1000W 정도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G 프로 요거 불량률도 적고 가성비도 좋으니까 요거 선택하시거나 저는 뭐 예산 상관없다 그러면 GX1000 요거 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자 케이스는 여기서부터는 좀더 높은 거 선택하세요. 일단 기본이 DLX 21에서 선택하십시오. 굿박 같은 케이스입니다. 10만원짜리 치고는 간판 두께도 두껍고 지금 여기에 되는 부품도 다 호환되고 조립도 편하고요. 조금 이쁘게 쓰고 싶다면 ML420 선택하세요. ML420이 그나마 하단에 에어홀 잘 뚫려 있고 측면 3펜, 후면 1펜 기본 제공해주고 상단에 수냉 달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온도 커버가 됩니다. 온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요 ML420도 괜찮고 P600S. 요거는 이제 간판이 평균 1T 정도 두께입니다. 거기다가 소음도 잡을 수 있게 흡음재도 발려 있고요. 쿨링도 괜찮고, 뭐, 제품 품질도 괜찮습니다. 조립도 편하고. 다만 단점은 가끔 도색 불량 같은 게 나와요. 스크래치 긁혀있거나 도색 뭉쳐짐 있는 애들. 단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양면 유리, 어항형 쓰고 싶다면 H9 플러그도 괜찮습니다. 얘도 측면 하단, 후면 다 흡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케이스고 얘는 마감이 좋아요. 불량도 잘 없습니다. 그런 거 치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혹시나 420 라디 달고 싶으신 분들은 얘는 360이고 얘도 사실 전면 빼고는 3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ML420 7000D 디파인 7 XL이나 메시파이 2 XL 가셔야 됩니다. 상단에 420 라디 달고 싶은 분들은 요겁니다. 딴 케이스 안 돼요. 딴 케이스는 안 되고. 하여튼, 요쯤에 선택하시면은, 여러분 무난하게 쓸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 좀더싼거 없나요? 솔직히 300만 원대에서 좀더싼 케이스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 쓰고 싶다면 DLX 2 쓰시고, 좀 이쁜 거 쓰고 싶다면 ML420이나 H9 플러스 쓰시고요. 괜찮은 케이스 쓰고 싶다면 PU-PX나 디파인 7 혹은 디파인 7 XS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 14700K는 12900K에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13700K보다도 완벽하게 상위 호환이고요. 13700은 코어가 이거보다 4개 적거든요. 차이 꽤 커요. 그래서 13700 똑같은 가격에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2900, 12700 이런 거다 제끼입니다. 완벽한 상위 호환입니다. 요거는 높은 멀티 성능과 싱크는 어떠한 환경에 작업이나 게이밍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4080이나 4080 슈퍼, 4070 Ti 슈퍼 같은 높은 성능의 그래픽카드들을 잘 받쳐줄 거예요. 4080 슈퍼로 가시면은 QHD 165쓸수 있고 165 4K 100프레임 정도로 이제 4K 입문 정도로 쓸수 있는 가성비 좋은 온갖 용도에 쓰기 좋은 PC라 생각합니다. 실구매가는 한 360만 정도예요. 옆에 거는 이제 14900K에 꽂은 거랑 14700K에 꽂은 거두 가지를 뒀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밑에 거 갈로 차는 거 추천합니다. 여기에 4090 꽂아도 문제없거든요. 490만원 정도에 살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온갖 종류의 그 작업이나 게이밍에서 문제가 없고 4K에서 120프레임에서 140프레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게임 4K에서 즐기기에 적합하겠죠. 요거 세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7% 성능도 나는 못 놓치겠다면서 위에 거 가시는 거 굳이 간다면 말리진 않겠는데 쿨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훨씬 높은 비용을 투자한 이 쿨러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인텔용 모든 용도에 가능한 견적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AMD 거 견적 설명드릴게요. 지금 AMD는 7700X, 7900X, 7950X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7950X가 7950X 3D랑 가격 차이 거의 없고요. 7700X도 7800X 3D랑 10만 원 높아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둘 중에 선택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순수 게임밖에 안 한다. 뭐, 집에서 작업한다고 해봤자, 포토샵 라이트룸만 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 뭐, 5분짜리 짧은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문서 작업 정도 한다 그러면, 7800X3도 잘 돌아가고요. 위에 거는 사실, 모바일 게임 뭐, 10개 이상 돌린다. 아니면, 작업할 때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그러니까,
영상 변환, 영상 편집 하드하게 막 30분짜리, 아니면 렌더링, 3D 렌더링 이런 거 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750SD 가는 겁니다. 아니면 게임은 뭐 두 개 정도 켜놓거나, 그럴 때. 그럴 때 이거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대부분 다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CPU는 여러분 용도에 따라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쿨러는 둘 다 똑같습니다. 수냉 쓰고 싶으면은 크라켄 360 쓰세요. 지금 크라켄 저렴한 맛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 견적에서 그냥 라딘 쓰지 마시고 크라켄 360 쓰는 게 무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랭도 갈 수 있거든요. 대신 750XD면 RC1800 하이엔 말고 그냥 RC1800 가시고요. 혹은 D15 가세요. 뭐 7800XD면은 RC1800 콰이어트 가시면 됩니다. 여기 RC1800 적혀있는데 콰이어트 모델은 7800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750은 그냥 노멀 모델 쓰시고요. 얘네들 소켓 가이드는 필요 없어요. 보드는 B650 플러스 터프 플러스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픽카드 간섭 없고 전원부 빵빵하니까 저것들 다 커버되고 그리고 사운드 칩도 떨어지지 않고 엔더트 슬롯도 3개 장착이 가능하고 이 정도 견적 가신 분은 엔더트 3개 쓰신 분도 종종 있죠. 그리고 스틱스 E도 참 좋은 보드인데 지금 스틱스 E가 품절이니까 E 품질로 EF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EF가 E보다는 약간 품질이 떨어집니다. 어떤 품질이 떨어지냐 엔더트 장착하는 게 한 개 떨어지고 그리고 디버깅 코드 쪽이 하나 떨어지고 고속 US 포트 숫자가 내가 기억하기로 한 개인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어요. 또 감성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얘가 일단 E보드니까 E보드 아닌 거랑 다르게 PCI 5.0을 지원하죠. 그래서 차후 업그레이드 할 때 더 높은 그래픽카드 꽂을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다 충분한 전원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CPU까지 다 커버가 될 거고 나름 스트릭스라서 감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보드 터프보다 사운드도 조금 더 좋은 거 써요. 그런 거 생각하신 분은 스틱스 EF 쓰시면 될 거고요. 가끔에 X670 중에 뭐 40만짜리인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요. 40만짜리 중에서 솔직히 E보다 좋은 놈 없고요. 45만쯤 돼야 뭐 EF나 E랑 비슷한 애들이 보이는데 근데 그런 애들도 세부적인 옵션 들어가면은 약간 떨어진 부분이 오히려 많으니까 어설픈 X670 E보드 40만원 30만원대 이런 거 살 거면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B650E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X670 어느 정도 가면 좋은데요. 아, 이 정도 가면 확실히 더 좋죠. X670E 어러스 마스터쯤 가면은 분명히 확장 포트도 훨씬 많고 뭐 디버깅 코드도 제공되고 거기에다가 옵션도 훨씬 많고 그래서 고급 보드 가려면 이 정도쯤 가세요. 그거 아니면은 E 들어오면 E 쓰시고 E 없을 때는 EF 쓰시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가성비와 터프 플러스도 충분합니다. 메모리 같은 4800 메모리 추천드릴게요.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최근 4종 메모리 비교 영상 4800, 5200, 5600, 6000 다 찍었습니다. 3D 모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XMP 메모리 가도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차이 없습니다. 4800 메모리 문제 제일 안 생깁니다. 팅그로 4800 메모리 쓰시는 게 제일 나이스예요. 32기가 짜리도 있어요. 16기가 짜리도 있고 고용량 필요하면 32기가 두 개 넣으세요. 참고 DDR5 메모리는 풀뱅으로 넣으면은 인텔이든 AMD든 클럭이 크게 떨어집니다. 인텔은 풀뱅으로 넣었을 때 그러니까 4개 꽂았을 때 4000까지 떨어지고 AMD는 3600까지 떨어집니다. 고용량 필요하면 32기가 두 개로 넣으세요. 그래서 인텔은 뭐 5600 가면 되는데 AMD는 4800 가시면은 성능 저하 없고 네 호환성 문제도 안 생깁니다. 호환성 문제가 어떤 거냐면 부팅 속도가 늦어지거나 인식 불량이 생겨요. 막 듀얼 채널이 풀리거나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예 안 켜지는 경우도 가끔 생기거나 부팅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5600 메모리 꽂아봤자 어차피 5200으로 하위 적용됩니다. 이거는 보드의 90%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5600 메모리 갈 이유가 없고 가격이 똑같은 4800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200 메모리는 표준 지원 클럭 중에서 가장 높은 거긴 한데 성능은 없으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는 분 가끔 있길래 그냥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1% 성능이지만 나는 못 참지 최소 프레임은 뭐 그래도 2-3% 올라가던데요 하신 분들 그런 분들 G스킬 6000에 CL36 이거 네오 쓰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 추천 3가지 보드에 다 호환됩니다. 참고로 6400 이상 되는 애들은 적용이 안되니까 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예산이 그 4070Ti 슈퍼는 300만원 정도 예산일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7800에 300만원 예산일 때 4070Ti고요 여러분이 350만원에서 370만원 예산이면 4080 슈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산이 460 정도 되면은 4090으로 갈 수 있어요. 7800에 750으로 가면은 거의 예산이 500 정도 줘야 돼요. CPU 뭐 넣냐 그래픽카드 뭐 넣냐에 따라 예산이 달라집니다.
대충 얘기해드리자면 4070 Ti 슈퍼는 QHD 144에서 165 모니터에 적합하고, 4080 슈퍼는 4K 100프레임 모니터에 적합합니다. 4090 같은 경우는 4K 144 모니터 쓰실 때 넘어가면 될것 같고, 7800XT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70 슈퍼 등급이니까 대략적으로 QHD 144나 QHD 125 모니터에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선택할 때는 AMD 라디온 그래픽 카드 특성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보시고, 드라이버 괜찮은 버전 깔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요거 선택하세요. SSD는 P31 추천드릴게요. 가장 빠른 SSD 영상 참조하시면 왜 제가 P31 선택했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가장 분량이 적고 어차피 여러분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선택했고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P41이나 SM850 쓰세요. PN911이 있긴 한데 PN911은 분명히 1, 2, 3번보다 분량률이 높습니다. 980 프로 OEM이라고는 하나 분명히 얘네들은 노트북에서 떼낸 제품이거나 벌크로 유통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분량률이 좀더 높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 커세어 거라든지 MSI 거라든지 E18 파이썬 컨트롤러 썼는 애들, 그런 애들 들고 와서 이거 괜찮지 않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P5 플러스나 T500 이런 거. 솔직히 야, 이 1, 3번보다 못해요. 확실하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장장치는 분량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1, 2, 3번만큼의 품질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격도 3번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아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시죠? 4070T나 4080은 850W 파워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파워는 3개 추천드릴게요. 일단 1바 추천, 하이드로 G 프로 850. 다나와에는 검색 안 되지만 분명히 소매몰에서는 구매 가능합니다. 2바 시소닉 GX 850. 3바 좀 가성비로 쓰고 싶을 때 A850G MSI 거. GL 아닙니다. GL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GL 가지 마시고 G 가십시오. 4090갈 때면 1000W 가실 때 1000W 가성비는 A1000G 아니면은 하이드로 G 프로 1000 가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게좀더 가성비 제품입니다. 품질이 밑에 게 조금 더 좋고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케이스는 아까 인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L600 콰이어트나 DLX 21, ML420, PUPX, H9 플로우 뭐 이쯤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비싼 건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각각 특징을 얘기하자면 쿨링은 L600이나 DLX21, PUPX가 좀더 좋아요. 전면에 막혀있는 이 유리 타입은 쿨링이 다소 떨어집니다. 다만 뭐 유리 타입 중에서도 H9 플로우쯤 돼서 하단에 흡기팬 달면은 이 메쉬 타입하고 쿨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PUPS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 중에서는 가장 품질이 좋은 케이스예요. 측면에 흡음재도 발려있고 뭐 전면 C타입도 있고 조립 편의성도 좋고 간판도 꽤 두껍습니다. 기본 팬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좀 좋은 케이스 쓰고 싶다 할때 PUPS 가시면 될 거고, 적당히 가성비 제품 쓰고 싶다 할 때는 DLX21 가시면 됩니다. 얘도 간판 두께가 0.9T 정도 돼요. 그래서 적당히 두꺼운 편에 조립하기 편하고 펜속 조절되고 뭐 LED 연동되고요. 좀 조용하게 쓰고 싶다면 L600 Quiet 가시면 됩니다. 다만 얘는 강판 두께가 얇아가지고 공진음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디파인 7 XL 쓰세요. 얘가 쿨링도 괜찮고 저소음입니다. 대신 비싸요. 이쯤에 선택하시면 될 거고, 어차피 공랭이든 순랭이든 대부분 다 커버되는데, 얘 ML420이나 F9 플로우에 공랭으로 짜실 거면은 상단에 배기팬 꼭 달아주세요. 두개 정도는. 자, 경제사 i9하고 맞먹는 게이밍 성능입니다. 7800X3D나 7950X3D나. 저전력이지만 i7급과 맞먹는 멀티 성능.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7950살 때만 그렇습니다. 7950X3D. 이거 살 때만 그렇고. 이거 아니면은, 위에 거는 이제 7800XD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각각 다릅니다. 게임의 성능은 둘다 i9하고 i7하고 맞먹는다 보시면 되는데,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7800은 좀 떨어져서 경쟁사의 i5하고 비슷하고, 7050X는 경쟁사의 i7하고 비슷합니다. 대신 전성비가 괜찮아요. 만족스러운 그냥 7950X 들어가면 만족스러운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 둘다 가져가는 거고, 7800X 들어가면 만족스러운 게임 성능을 가져간다 보면 되겠죠. 어차피 해상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픽 카드 따라갑니다. 4070 Ti 슈퍼면 144, 그리고 4080 슈퍼면 4K 100,
4090이면은 4K 144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0X는 이것도 3D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X3D는 어떤 작업에 경쟁사의 i9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i7도 비슷하기 때문에 i7, i9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i9, i7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 최고의 전문가용 CPU입니다. 거기다 4080, 4090 장착 시 작업과 게이밍 둘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70X3D 괜찮은 것 같아요. 비교적 경쟁사보다 전력 소비량도 높지 않고 멀티성도 괜찮고, 그러니까 멀티성 괜찮으면 작업도 괜찮죠. 거기에다가 게임 성능도 괜찮고, 대신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경쟁사랑 비교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거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걸로 안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다 들어가니까. 마지막은 제가 사는 PC인데, 이거 로또 되면 살 만한 700만 원 견적입니다. 그러니까 싼거안 넣고 그냥 좋고 마음에 드는 거 팍팍 넣어서 짜는 견적이에요. 70XED 94만 원. 이건 녹타로도 커버되고 크라켄은 커버되는데 지금 크라켄 달았어요. 그것도 그냥 크라켄 아니고 엘리트 달았습니다. 엘리트가 중앙에 LCD가 좀더 선명하게 나와요. RGB라서 위에 팬도 LED가 들어오고요. 거기다 저는 이제 히어로 보드밖에 없을 텐데 사실 익스트림 보드 씁니다. 100만 넘는 보드. 확장성 좋고 보드 감성도 있고 메모리는 하이닉스 4816기가 두개 넣었어요. 이거 32기가 두개 넣으면 가끔 인식 불량 생기더라고요. 하이닉스 A 다이 호환성 이슈 있으니까 아수스 보드 꽂을 때 조심하십시오. 아수스 보드 꽂을 때 웬만하면 팅그룹 메모리 쓰는 게 좋습니다. 4090 취향에 맞는 제품, 불칸, 슈프앤스틱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4090은 좀싼거 샀어요. 게임락 샀습니다. 게임락. 지금 뭐 게임락도 290만 원 하긴 하지만, 그리고 SSD는 P41 썼습니다. P41하고 PN9A1하고 두 개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P41, 가성비는 없는데, 두개 꽂으면은, 속도도 빠르고, 온도도 비교적 착하거든요. PCI 4.0 치고는. 거기에다가, 파워는 플래티넘, 1650W. 솔직히 이 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000W나 1200W 쓰세요. 이렇게 쓰고, 케이스는 디파인 7XL. 그러면 소음도 적고, 쿨링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견적 짜면은, 그냥 7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로또 당첨된다고 한번 사볼 만한 견적이에요. 솔직히 제가 이제 PC 유튜버라서 이 정도 견적 짠 거지 여러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로 안 되는 거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작업이든 게이밍이든 4K 144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PC를 한번 짜봤었어요. 근데 여기 500만원짜리랑 이거 700만원짜리랑 어차피 성능은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500만원짜리 가십시오. 이 700만원짜리는 그냥 감성도 좀 챙긴다고 넘어간 겁니다. 집에 뭐 여유 있어서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 700만원짜리 사십시오. 그 아니면 굳이 갈 이유 없어. 그렇게 여러분한테 저기 저렴한 제품부터 최상위 제품까지 설명 한번 드렸어요. 잘 모르겠는 부분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3일 뒤에 한꺼번에 다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요표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공개됩니다. 카페에 공개되니까 받아가시면 되고, 그 카페는 제가 주문받게 한 카페니까 거기에 이표 보고 궁금한 거를 댓글로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문받는 거 그리고 이제 저한테 사가신 분들 거 AS 하느라 쓰는 카페고, 표는 그냥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표 좀, 공개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도 좀 다운받아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카페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카페에서 유튜브 질문사항 웬만하면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 없이 삭제당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견적 질문, 내한테 구매하실 때, 그렇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이 다나와 최저가니까, 우리한테 사더라도, 이거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하지만, 조립은 훨씬 잘해줘요. 혹시나, 저한테 살 생각 있으시면은, 일단 구매 후기부터 보시고, 구매 후기에, 제가 나쁜 글도 하나 안 지었으니까 평가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립 공임비나 판매 단가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됐어요. 필독 공지까지 같이 보시고 구매 글 남겨준 건 괜찮습니다. 다만 질문 사항은 꼭 유튜브에 남겨주십시오. 표 다운로드 링크는 밑에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바이바이.